됐어. 클리어. 자, 파밍 좀 하자. 저게 저 소위탄을 배워서 저걸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아니야, 이거 버려봐. 안 버려져 왜? 아, 이거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어차피 가는 길에 저것도 들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나. 자, 화살 있고. 세 발? 장난? 누구야? 얼굴에 상처가 난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연설을 하더라. 이름이 콘스탄틴이던가? 우리의 운명과 무슨 원천에 대해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 더 모르게 됐어. 다른 계약자들은 나처럼 불안해했지만 트리니티에서 오래 일한 아 이거 트리니티에서 병사 얘기네. 열광적으로 찬양하더라.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지금은 전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얘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애네. 그 사람들은 옛날 시대에 사는 것 같아. 모피를 입고 철제 화살을 쏜다니까. 이쪽은 그래가지고 지들이 공격하려는데 말이야. 어 여기 와 보니까 얘네들 병사들 다 종교인 같아. 이런 느낌 받는 거지. 어. 그래 나쁜 놈들 편에 적히겠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내려가야 돼요. 이쪽이야. 어 잠깐만 이거는 자 저쪽인데 이거 딱 봤을 때는 돌아가는 느낌인가? 일로도 갈 수 있어. 아 못 가네. 어 못 가 못 가. 저기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다음 파서로 보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네. 죽일 거면은 화염병으로 죽여야지. 폭탄은 데미지가 약해. 됐어.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런 폭탄이 안 좋아. 폭탄은 애들이 기절했다 일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히려 화염병이 마무리가 돼. 써보면은 화염병하고 폭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폭탄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 이런 것도 채취합시다. 지금 잎사귀가 되게 풀이 많이 필요해요. 어, 잎사귀가 상당히 적은 편이야. 파밍을 다 해서 채워 넣어야 돼. 어어. 어, 설마 이거 던진다고 되진 않을 거야. 어. 나이스. 이거 한 번에 따는 거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이거 조금 걸리네. 서브 머신건 부품 경험치 75 얻었구요. 생존 물품이 이쪽에 있다는데?
내가 지 나온대? 아 잠깐만 혹시 여기 아니야? 이 방? 어 지나갔네. 생존 물품 한번 찾아봅시다. 아 잠깐만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 어 저기 저쪽? 아 그러네. 적은 것 같거든. 저기를 갈 길이 있나? 하다보면 돌아갈 수 있어? 저긴 어떻게 갈까? 아 저기 뭔가 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래 오케이 그래 저기로 가는 길이 있을 거라고. 어? 이렇게 빛나는 건 뭐지? 아까 저기도 있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지도를 보자. 아 여긴 아닌데? 점점 멀어지네.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려 보입니다. 어려 보이고요. 여기서 어 템들 많으니까 다 파밍하면은 얼추 맞아. 기계품도 나오고 멀리 뛰기 하면 다리 부러져. 아싸 화살. 어 화살 좀 많이 나와 진짜. 화살 지금 몇 발이야? 7발밖에 없어. 여긴데 보안 경비대가 밤에 찾아왔다. 그들이 올 줄 알았다. 에코 분대 기술자를 죽일 때 선을 넘은 거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원주민으로는 부족했으니까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창문이 없는 방으로 끌려갔다. 이를 죽는 줄만 알았다. 콘스탄틴 대장이 눈앞에 나타났다네요. 내 얼굴을 개소름돋아. 내 얼굴을 부여잡고 미소를 지었대. 나를 이해한다고. 이해한다고. 대장도 한때는 나 같았다고 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주먹을 휘두르던 양아치였다. 대장은 구원을 주려고 완전 이거 종교네. 종교야. 나한테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갈고 닦으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다. 트리니티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흐느끼면서 대장의 미친 주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었던 거다. 와 사람이 이렇게 쉬워. 콘스탄틴 대장 만세. 사람이 이렇게 쉬운 거야. 사람이 이렇게 쉬운 거야 얘들아. 저기 딱 쏴달라고 저렇게 있죠? 어떻게 됐어? 당장은 어렵고 일단 우리 돌을 추천해준대. 그리고 무슨 입회식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고작 해준다는 게 추천이야? 야 얘네들이 다 그 얘기네. 그쵸? 급장 받으려면 몇 년은 걸린대. 기다려봐. 평범한 입회식은 아닌가 봐. 그럼 뭔데? 무슨 맹세 같은 걸 하고 의식을 한다던데 곧 알게 되겠지. 서로 못 볼 때 죽여버려 얘네들. 뭐야 뭐야 노란색이었는데 봤네. 이게 사운드가 생각보다 크긴 하나 보다. 이 지역을 수색해. 괜찮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화염병이 있으니까. 아니 됐어. 괜찮아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와 존나 세다.
와 존나 안 죽네. 아 죽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쌔신보다 암살이 힘들어. 저걸 죽이는 게 생각보다 소리가 크긴 하나봐요. 갈고리면 난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당하면서 소리가 나서 그런 건지. 됐어요. 왜 노래가 안 꺼져? 더 있는 것 같은데 안쪽에 노래가 안 꺼질 때는 몸을 좀 사려야 돼. 저거 봐 저거 봐 저 소리 나지?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안 되겠는데? 대가리. 한 단계 빼고 몸살이야, 몸살이야. 와 이게 돌.. 이게 돼? 뚫어진단 얘기야? 바로 옆에 한 마리 있어. 됐어. 와, 좀, 좀, 죽어! 아, 아, 진짜 개 단단하네. 정말 단단하죠? 이거 또 있네. 어딜 가든 크로프트가 우리를 방해한다. 나 얘기하는 거야, 나. 나라. 리처드는 책벌레라 단호한 결의를 한 적이 없다. 겁쟁이였지. 그런데 딸은 다른 것 같다. 아, 크로프트는 아빠 얘기하는 거네. 나라의 아빠 얘기하는 거야. 그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 잊지 말자. 내 목표는 크로프트 집안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신성의 원천을 확보하는 거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그년이란 얘기는 라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 나는 또 지 누나한테 그년이란 얘기를 한 줄 알았네. 크로프트 집안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신성의 원천을 확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미워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단 얘기 아니야. 그치? 여러분 스토리 알고 보는 거지? 스토리 모르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른다. 좋아. 확실히 여러분들 유튜브 스토리 모르시는 분들 1편부터 보셔야 돼. 이때까지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토리를 막 지금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질병 내 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 아나 얘기, 나 아나 얘기. 내 정신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자꾸만 졸음이 밀려온다. 회상에 잠기게 된다. 리처드가 죽던 그날의 기억에 잠겨 있었다. 어쩌다 그렇게. 아, 이거는 별 얘기 아니기 때문에 이건 스킵합니다. 야야, 저거는 별 얘기 아니었어.